예. 너도 구경 가려구나. 이 좋은 날. 아니에요. 저는 그런 구경은 가고 싶지 않아요. 어서 집으로 가세요, 아버지. 그거 참. 동네가 무슨 죄가 있기에. 어머니의 신세는 갚을 길이 없어이다. 온 천만의 말씀이지 신세라니요. 그럼 전 들어가 봐야 하겠어요. 어서 가보지.
어쩌나 기저가만 벌써 가셨네. 아버지 어떻게 되셨어? 아버지? 너 이제 오니? 네, 법 기다리셨죠? 그런데 웬일이세요 아버지? 밖에다 저렇게 옷을 널어놓으셨으니. 그만 진짜 오래였다. 아버지,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? 옷을 갈아입으셔야겠군요. 지가 늦도록 돌아오지 않으니까 저를 찾아 나가시다가 동전을 하셨군요. 아버지, 옷 갖다 놨습니다. 빠진 나를 구해준 말은 들으니 뭐 믿긴다는 바람에 없구나. 생각도 없이 혼놀이지. 아버지, 조금도 후회를 마세요. 그러시면 정신이 안 됩니다. 아무 염려 마세요. 믿으십시오. 어떡해. 응? 삼백수진 및 조심에 언제 생긴단 말이냐? 더구나 세 달 그만으로. 옛날에 왕상이란 사람은 얼음을 꺾어 잉얼한다. 내 이름은 눈 속에 죽순을 캐어 규모를 동양했다는데 실천되며 사진지절 옛사람만 못하지만 지성은 감춘다고 무슨 도리가 나쁘겠지요. 너무 걱정 마세요. 내 말만 들어도 눈이 떠지지 못했구나. 그러나 또 살아있어서 우리 위에 애만 태어니 삼백선한자 품주 바친다 해도 눈이 돌아간기겠다. 말 못하는 강아지도 부모의 의미를 갚는다는데 아무 염려 마시고 저한테 어서 이것을 좀 주세요 아버지. 너 아기 여자 이 집에 안 내놔와. 지척을 못 보아 한지가 빛물도 전지 광명을 밝히 보게 하옵소서.
또 누구시라고? 어쩌면 이렇게 사람을 놀래주신다? 아, 그렇게 놀랐어? 그럼 안 됩니다. 아니요. 그런데 이 밤중에 웬일이세요? 웬일은 낮에는 사람이면 밤에도 오는데. 아유, 참. 기덕 어머니는 무슨 말씀도 찬조하셔. 그런데 참, 애기는 정성도 끔찍하지. 저렇게 아버님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데 진영님은 거사하고 목석인 들 감동 아니하겠어? 언 제가 정성이 다 뭐예요? 아니, 무자세이시겠다? 네, 모르세요. 그런데 말이야, 그때 대경을 갔었지. 그래, 그 뒤 약물을 좀 써. 하도 진여하다니 이걸로 아버님 눈을 좀 씻어드려봐. 조금이라도 효험을 보신다면 내 지금부터라도 약물 심부름을 하지. 저희 집을 위해서 이렇게 늘 애를 써주셔서. 애기가 하도 애를 쓰니까 그렇지. 그런데 참. 그 절에서 부적을 하나 얻어 가지고 왔어. 이걸 애기가 좀 차고 있어봐. 서원 성취할 테니. 이런 은혜를 언제 다 갔나요? 언 천만에. 돌아가신 애기 어머니하고 나하고의 예정분을 생각한다면 까짓게 다 뭔가. 그 무슨 일이라고 난 가봐야겠네. 이렇게 청초해가 쉬어서 어떡하나.